뭐야? 오렌지 판매하는 아저씨인데. 오렌지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그렇지. 엄마. 오렌지 사세요. 엄마는 뭐라 그래? 엄마는? 엄마는 오렌지 전복 사세요. 아, 엄마는 전복 사세요지. 네. 이리 나와봐. 네? 이리 와봐. 저기 와봐. 저. 어디 있어? 내년에 있어. 아, 차 있다. 가자. 어? 가자. 내년에 있어. 앞으로. 멀리서도 대본에 누군지 알아볼 정도로 시훈이가 좋아하는 사람. 보면 안 돼. 저 보면 안 돼. 큰아빠, 할아버지도 뭐 한다. 시훈이. 인사, 큰아빠 인사. 왜 안녕. 인사 안 해? 네? 왜 싫은데? 인사했어. 시훈이 안녕. 할아버지 인사. 이곳은 볼 일이 있을 때마다 시훈이를 돌봐주는 김명희 씨가 운영하는 철공소다. 자리야 하고 인사해봐. 유치원에서 그, 할머니가 해봐. 그러면 시윤이가 안 간대. 가. 그래. 가. 자리야 대봐. 왔다 인사 안 하면 가. 할머니하고 너하고 안 놀아. 한 번. 자리야 대. 시윤이가 한 번만. 어이구 착하네. 안녕하세요. 말로 탈 수 있잖아. 시윤이. 말로 대봐. 너, 아, 다시 한 번. 응. 아, 누가 이뻐? 매니아 이뻐? 아, 빠빠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힘들게 하지 마. 네. 아이고 착해. 10년 전 남편과 결혼 후 강진에 정착하고 만난 귀한 이웃. 친정 식구가 없는 은영 씨에겐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인연이다. 내 친언니나 같은 사람인데 친언니예요. 그런 사람인데 시훈이 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챙겨준 언니. 저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아이가. 그럼 아이가 좋아한다는 건 알겠죠. 언니네 집에 있어요. 믿음직한 이웃에게 아이를 맡기고 찾은 곳은 항구 근처에서 열리는 수산물 판매 장터. 은영 씨는 매주 토요일 열리는 이 시장에서 2년째 전복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작은 거 이렇게 보통 서게 되면 작은 거는 뭐 1년산, 조금 큰 거는 2년산 이렇게 서게가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얘네도 만 3년산, 큰 것도 만 3년산이에요. 좀 식성 좋은 애들은 빨리 크고. 전복에 관한 것이라면 이제 전문가가 다 된 은영 씨. 결혼 전엔 전복을 만지기는커녕 먹어본 적도 없었지만 이제 은영 씨는 바닷사람이 다 됐다.